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우리 장의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장은 혼조 마감됐는데요. 우리 장 오늘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중시에는 보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합권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이 어제까지 6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합으로 좀 쉬어가게 될까요? 이렇게 전망하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지수 보합 예상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 마감한 글로벌 증시 결과 최근 흐름과 다르게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던 언택트 관련 성장 기술주들이 쉬어가는 모습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에 대한 차익 매물출의 분위기도 있었다고 보여서 결국 글로벌 증시는 숨고르기 혼조 양상을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밤사이 나타난 글로벌 증시 패턴으로 지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숨고르기 이후에 지수는 다음 주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증시의 주변 여건들이 매우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 중이고 원달러 환율도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아서 4월 들어 코스피에서 2조 3,900억 원 순매수, 코스닥에서도 1,100억 정도 순매수 중입니다. 기간은 아직까지 순매도에 치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최근 매수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및 올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수익률 확보에 유리한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증시 시작은 보합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후 지수는 물론 종목별로 꾸준한 상승 시도는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오늘은 코스피에서 경기 민감주의 반등 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유가도 상승을 했고 다우가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장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종목별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장과 완전히 동조화가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오르면서 은행주 올라갔고 또 비철금속, 원유 이런 좀 원자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최근 시장의 특징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중소형주 강세 현상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은 지난 1월 고점을 뚫고 신고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면 코스피는 반등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월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이 현재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0.7%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4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1월 대비 44.8% 감소한 14조 6천억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동성이 좀 줄어들었고 투자 관심도도 낮았다고 보입니다. 반면 코스닥 4월 거래대금은 12조 2천억 원으로 1월 대비 21.7포인트 감소에 그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는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 매매가 수익 확보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성장주가 다시 관심을 받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종목 선택은 좋은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으로 한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IT,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그리고 철강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서 당분간 이들 업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중인데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고점의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5대1 액면 분할한 이후 처음으로 거래가 되는 날입니다. 거래 정지 전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거래 재개 이후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상승 동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오늘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보유 전략은 유지하시고 신규 매수는 추세가 유지되는 소형주 중에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인 종목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